안녕하세요.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 편에서 루카 역을 맡은 관종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락천사. 네.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 편에서 발렌티노 역할을 맡은 오, 브이. 발렌티노. 브이. 발렌티노 역할을 맡은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희 공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럼 한번 해결사로. 네, 저희가 맞습니다. 질문이 무려 4,736개가 왔다고. 4,736개요. 예, 네, 맞습니다. 4,736개가 왔는데, 네. 그 모든 질문에 이제 대답을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 시간 관계상 몇 개를 뽑았죠, 저희가? 저희는 다섯 개. 다섯 개. 마음만큼 저희가 4,736개를 다 드리고 싶은데, 다섯 개만 이렇게 뽑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질문이랑 답변은 이제 극에서 나온 스포일러를 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자막으로 네, 스포일러 주의 뭐 이렇게 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질문. 네, 나단 나단. 네. 연기할 때 네. 가장 신경 써서 만드는 씬이 있다면. 다빈치가 작품이나와 그림에 얼마나 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작품이나를 사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그 마음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따단. 발렌티노와 자코모 캐릭터를 연구하실 때 특별히 중요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캐릭터의 성향이나 특징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자코모랑 발렌티노 둘다 대본에 나와 있고 무대에서 보여지는 상황이나 모습 말고 외적으로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꾸 뭐가 평소에는 자꾸 뭐가 다빈치 선생님이랑 어떻게 지낼까. 발렌티노는 뭐 루카를 따라다니는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 대본에 없는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채워지는 것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작품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네. 언제 발렌티노가 가장 얄밉나요? 가장 얄미운 순간. 사실 진짜 매 순간 너무너무 얄밉지만 가장 얄미운 순간은 이제 그 모나리자 그림에 하얀 새가 찾아왔다고 말을 하면서 저를 놀릴 때 그때 맞아요. 진짜 너무 얄밉습니다. 두 번째 질문, 따단. 나란. 처음 대본을 받고 각 캐릭터에게 느껴졌던 첫인상이 궁금해요. 첫인상이요. 네. 처음 대본을 받고 일단 자쿠모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쿠모 얘 정말 다빈치 선생님 사랑하는구나. 정말 미워하는구나.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근데 발렌티노는 아이고 타악천사라는 신분이 뿐이었구나. 그래도 나름의 있었구나. 나름의 이유가 있고. 있었구나. 그래서 약간 아이고 저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란. 신의 은총으로 천재적 재능을 받았다. 신의 자애로움으로 그 능력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천재성을 원하시나요? 저는, 대신에 네. 노래랑 연기는 제외. 노래와 연기를 제외하고,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타락천사 작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발렌티노의 그런 우월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홀려버리는 그 능력, 그 붉은 입술, 그 눈빛, 그 손짓, 이런 게 너무 탐나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자코모에게 선물하는 루비 목걸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 사랑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죠. 다빈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빈치도 많이 고 이렇게 많이 고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자꾸만한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감자로 만든 스프로 마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상상했을 때는 뭔가 금전적으로 여유치 않은 상황이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도 루미 목걸이를 선물로 이렇게 샀다는 건 진짜 전부고 그 전부를 해줄 수 있었던 건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견례나 연습 초기 때 서로 잘 몰라서 생겼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 사실 연습하는 과정에서 파락천사가 너무 힘든 작품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이제 너무 힘든 작품이다 보니까 다 대부분 연습을 엄청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없는데, 석준형이 가위바위보를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 그리고 돈이 걸린 내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래서 약간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 형은 저렇게 가위바위보를 잘하지? 라는 생각을.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 패배를 하셔가지고 커피를 샀던 게 정말 맞아요. 기억인 것 같아요. 자, 머리 흑발로 돌아온 이유 궁금해요. 코모랑 밸런티노 캐릭터랑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이 어두워지는 작품과 색을 이어가는 작품과 그리고 무채색인 감정을 가진 밸런티노랑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컬러풀한 헤어 스타일은 톤다운이 된 색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발을 그 깊은 뜻이 있었네. 정보배우님, 네. 되게 루카가 찾아왔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루카가 찾아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네. 내가 항상 새로운 작품을 만나게 되면 뭔가 이게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임할 때 나에게 온 행운이니까 이 행운을 잘 받아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네, 작품 한 작품 한 작품이 약간 저희한테는 다 행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때가 맞아야 될 거는. 파락천사라는 행운이 왔을 땐꼭 루카가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네. 이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자코모에서 발렌티노로, 발렌티노에서 자코모로 의상 체인지하실 때 에피소드나 보충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는 명확합니다.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다시 참여 제의를 주셨을 때 이번에 천천히 읽어봤는데 한번 더. 그때 지난 시즌에 공연을 제가 하면서 느꼈던 그런 울림들이 아직 있었고 한번더 해보고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새롭게 또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작품에서 새롭게 또 보이는 것들이 있었고 사실은 더 좋았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공연을 봤을 때더 뭔가 좋았고 그래서 한번더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 사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사실 좋은 공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행복이고 제의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사실은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상 체인지 할때 에피소드나 보충 이거 우리 리허설 때 누구였지? 형이었나? 네, 저는 이번엔 아니었고 저는 사실 지난 시즌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을 무대에서 하는데 등장을 못했어요. 페스코 리프라이즈라는 무대에서 거기가 가장 이제 바쁜 거였는데 기억이 납니다. 제보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뒤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귀여운 목소리를 들을 거야를 이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림도 없었어요. 안에서 그냥 들리는데 나는 그냥 못 나가겠구나 특이한 상태. 지금은 아니었죠. 네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마지막 질문까지 예, 다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관객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저희가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얘기를 사실 나눠보고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도 또 좋네요. 이런 시간들이 저도 한 번만 생각하게 되고 어떤 것들이 더 좋았는지 또 생각이 기억도 되고 그런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던 것 저도 다시 한번 또 작품을 한번더 생각하고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뮤지컬 천사의 관하여, 네. 천사의 관하여 하락천사 편입니다. 3월 12일까지 드림아트 센터 몇 번이죠? 사관 몇 층이죠? 5층. 3월 12일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도 있으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